자, 나왔네요. 드디어 로서가 나왔습니다. 보노님의 소니 그리고 온고로님의 가론돌프 간의 대결. 스테이지는 뉴포크시티로군요. 그것도 종점 할인다. 네. 자, 일단 보노님의 소닉과 온고로님의 가론돌프를 마저 이제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캐릭터성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소닉 쪽에서는 빠른 스피드 그리고 히트앤런을 통해서 치고 빠지기 전술을 좀 많이 구상을 해줄 거예요. 화면에 가는 같은 경우에는 히트앤런의 정반대, 그냥 한 대 때리고 그것이 전부 이 형태를 쓸 겁니다. 네. 물론 가능한 콤보가 있지만 솔직히 VIP전에서 콤보를 떨어질 수는 없죠. 아주 좋은 콤보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소닉 쪽 호밍 어택 들어가면서 예,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71% 대 86%. 뭐 예선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 올라가야지 본선에 진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이게 예선전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놀랍진 않아요. 솔직히 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이젠. 네. 자, VIP전에서 이 보노님과 온고로님 이 두 분 간의 경기는, 일단은 보노님 같은 경우는 친선전 매치 많이 올라오셨는데, 자, 위특성으로 좀 따라 들어가면서 위공격으로 좀 추가 타 노려줬고, 이제 공중 위 이제 위쪽으로 자기를 노려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위스매시가 터져나왔군요. 네. 상대 다들 풀링들을 기다리고 바로 캐치했으나 저 위스매시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죽었어요. 나쁘지 않은, 예, 복귀가 약간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좀, 대놓고 복귀를 했었거든요? 예, 이걸 좀 뚫고 들어왔었는데, 온고로님께서도 좀, 예, 온고로님께서도 좀 대놓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 어느 정도 간파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마인건, 이거는 딜레킷 당하죠? 하지만, 비스매시로. 네. 자, 결과적으로 소닉이 반갈죽, 예, 반갈죽으로 위쪽으로 장애가 되어 있어서 양쪽 다 1스톱씩 내어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보노님께서 보노를 하지 않으셨다만, 솔직히 경기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가눈한테는 가눈도 농계 메타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양쪽 다 1스톱씩 내어준 상태. 그렇게 누구 하나 좀 압도적이다 라고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양쪽 다 80% 대 94%. 소닉이 근데 퍼센트를 쌓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가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소닉이라면 소닉이 상당히 좀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논의 스매시 한 방에 즉사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논은 그거죠. 하이랄의 또, 하이랄을 수호하는 수호자. 네. 하이랄의 연골, 또 가논돌프이기 때문에. 자, 과연. 하이랄의 우리 또 수호자 가논 쪽에서는 이제 한 방 두 방만 잘 맞추면 되는데. 아, 하지만 소닉이 좀 더. 예. 아스매시로 바로 격퇴를 시키는군요. 소닉 쪽에서는 확실히 좀 치고 빠지는 게 빨라서 이 가논돌프의 선딜과 후딜을 얼마나 잘 파보드냐가 관건인데, 문제는 이 보노 선수가 유명한 게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장애만 안 하면 솔직히 한중 쪽 후보로 뽑혀도, 네. 누구도 반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국과 중국전의 대표팀의 또 심사위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히 눈도장 잘 찍어내주시면은 한국 대표로서 또 출전할 기회가 갖춰질 겁니다. 자, 99%, 자, 77%. 지금 소닉 쪽에서 보노 선수님께서 치고 빠지기를 잘 해결해 주시는데, 여기서 온고르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저렇게 패턴을 읽어서 미스패스를 때려주거나, 아니면 그 거리를 제가지고 또 한 대를 때려야 돼요. 네. 계속 때리고, 아니 메테오 스매시를 넣어야 돼요. 네. 일단은 가논돌프 쪽에서는 사실상 단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주는 친구들은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전이거든요. 사실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거기에 대한 심리전이 따르죠. 네. 한마디로 이제 소닉의 저 패턴을 읽어내면서 이제 경기하면서 저 상대 선수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 또 온고로님께서는 소닉을 읽어내야 돼요. 소닉의 저 움직임을 읽어내야지 확실하게 지금 역전각이 가능합니다. 근데 소닉이 지금 123%까지 지금 예, 상대편 가난돌프를 좀 올렸습니다. 퍼센트를. 저 지금 방금 온고로님께서 보노님의 부르기를 읽으려고 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모습 아주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뤄줘야 돼요. 의미가 있는 거죠. 베링 이후에 좋습니다. 자, 양쪽 다 1속 대 1속인지라 딱 스매시. 자, 방금 전에 네. 온고로님이 뭘 하려고 했냐면 보노님이 절벽을 잡으려고 했어요. 네. 위 강국이 절벽 잡기는 꽤 좋거든요. 화질 꽤 넓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보노님께서 구르기를 했어요. 구르기를 한다면 아스매시로 딜레이 캐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